네, 3분 요가 리시와 함께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나마스테. 오늘 어떤 동작입니까? 네, 오늘은 허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브릿지 자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. 예, 브릿지 자세 많이 들어봤는데, 뭐, 허리에도 좋고, 엉덩이에도 좋고, 다 좋다면서요? 맞습니다. 브릿지 자세는 우리 몸의 중심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인데요. 예, 예. 허리를 탄탄하게 하는 건 물론 코어 강화, 그리고 힙업 해주는 그런 효과가 좋은 자세인데요. 예.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? 오늘 정말, 맞는 그런 자세입니다. 바로 소개해 주시죠. 네, 바로 이 매트에 누워서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바르게 매트에 누워서요. 두 무릎을 세워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발가락을 11자로 만들어주시고요. 자, 두 무릎을 골반 너비 정도 걸려줄게요. 그리고 두 손은 골반 옆에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내려줍니다. 네.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골반을 천천히 천장을 향해서 천천히 들어 올려볼게요. 자, 이때 들어 올리시면서 날개뼈를 조금 더 모아볼게요. 그렇죠. 자,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점점 더 골반을 하늘 위로 향하시고요. 자, 이때 발가락 11자 벌어지지 않게 최대한 모은 상태, 허벅지 안쪽 힘 유지하시면서 10초 호흡 버티실게요. 자, 여기서 더 가능하신 분들은 등 밑에 두 손을 딱 찍힌 상태로 잡아볼게요. 그 상태에서 손날 바닥. 자, 이때 날개뼈를 조금 더 조이잖아요. 자, 손날 바닥이 밀어내는 힘으로 네, 골반을 조금 더 천장 위로 들어볼게요. 자, 그 상태에서 5초 호흡 버텨볼게요. 호흡 유지하시고요. 유지하셨으면 손발 풀러서 다시 바닥 짚으시고 천천히 등을 둥글게 말아서 척추 하나하나 느끼시면서 등 허리 바닥에 닿고 엉덩이 바닥에 닿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갑니다.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네. 얼굴이 빨개지신 것 같은데요. 허리 힘도 좋은데 허벅지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. 특히 복부에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. 맞습니다. 이 브릿지 자세가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건 물론 엉덩이에도 힘이 굉장히 맞아요. 많이 들어갑니다. 예. 허벅지 안쪽에도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요. 예. 그래서 힙업 운동에도 좋고요. 또 코어 강화에도 좋으니까요. 이 몸의 중심부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릿지 자세, 스트레칭 자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3분 투자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. 나마스테.